And how do you all feel about your own brains?진짜 이거 수술하기 전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심장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제 기대 수명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3D 프린터가 바쁘게 무언가를 만들고 있네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3D 프린터로 만든 티타늄 소재 인공뼈를 인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바꿔놓은 일상 24시간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작은 렌즈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스마트 렌즈는 스스로 당뇨를 진단하고 약물까지 투여해 혈당을 자동 조절합니다. 그 실시간으로 또 연속적으로 당 농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료 혁신의 아이콘인 하버드 의과대학. 이곳의 연구자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좀 경력이 어린 의사들도 전문가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인간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AI는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 엑스레이만으로 성별을 알아낼 수 있는 건 오직 AI뿐이죠. 그냥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증명을 한 거거든요. 순식간에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왜 뇌출혈이라고 진단했는지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어떨 때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표준화될 수 있고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AI가 꼭 필요합니다. Will an AI replace humans? Not anytime soon. Beyond 15, 20, who knows?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불치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올리버 엘리멘토 박사, 그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합니다. AI models to essentially look at tissue from, you know, cancer sort of, you know, tumors, you know, from the lung and be able to tell with essentially a lot of accuracy, 100% accuracy, actually close to 100% what type of lung cancer it is. 작은 조직 검사로 빠르고 정확하게 암을 진단합니다. 전기 회로도처럼 뇌 구조 회로도를 만들어 파킨슨,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완치에도 한 걸음 다가서고 있고 회로도를 만들고 나면 이 환자는 회로도가 정상은 이런데 환자인 경우엔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 부분을 고쳐주면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AI 도움을 받아 환자에게 잘 듣는 약물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It would be much better if we can help you before you come to the hospital. We let you know you need to come to the hospital. I think that's the biggest impact that AI could have in healthcare going forward.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우리의 염원도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요?